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본 요리 치쿠젠니를 만들어 볼게요. 뿌리채소 조림입니다. 재료 소개입니다. 먼저 닭고기는 조리술과 소금으로 밑간을 해둡니다. 토란은 육각형으로 껍질을 깎아보겠습니다. 껍질을 도톰하게 깎아야 예쁜 육각형이 나온답니다. 미끈미끈한 점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해서 물로 헹궈주세요. 우엉은 어슷썰기해서 물에 담가주세요. 넓은 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닭고기부터 넣어주세요.
곤약도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다음은 토란을 넣고 1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버섯, 우엉, 연근, 죽순, 당근을 넣어주세요. 조리술, 미림, 설탕을 넣고 간이 잘 배도록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마 우린물과 맨주유를 넣습니다. 거품도 제거해 주시고요. 쿠킹시트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주세요. 그리고 약불에서 30분 익혀줍니다. 30분 지났습니다.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장식으로 쓸 어린 완두콩잎을 살짝 데쳐줄게요. 1분 후 건져서 찬물에 식혀주세요. 치크젠이가 다 식었어요. 국물이 반쯤 남아있네요. 다시 한번 가열합니다. 야채가 부서지지 않도록 국물을 끼얹으면서 졸여주세요. 국물이 대략 3분의 1 정도 남을 때까지 졸여주세요. 5분 지났어요. 뿌리채소 조림 완성입니다. 일본에서는 평소에도 먹는 반찬이지만 설 음식으로도 반드시 등장하는 요리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